리모뷰하고 고프로를 오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리모뷰를 산 거는 리모뷰 히어로 6거든요. 이거를 산 거는 작년 10, 아, 올해 11월에, 아, 올해 1월에 샀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태국에 이제 갈 때, 우리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하고 갈 때, 그때 이제 프로들하고, 이 역동적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 해가지고 이거를 그때 샀거든요. 이게 히어로 6입니다. 가장 최근 거고, 한 그때 50 몇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거는, 이 리모뷰하고 고프로하고 좋은 게는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내가 다 연결해가지고 앱 깔아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 나는 핸드폰 보고 저쪽에다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나는 핸드폰 보면서 브러치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혼자 셀프 촬영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다 4K 촬영이 되고, 이게 휴대폰으로서 유일하게 연결되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두 개랍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액션 캠으로는 이두 개가 있는데, 이 리모뷰는 이 고프로는 이제 미국 거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거거든요. 성남에 본사가 있는데, 제가 성남에 있는 본사도 한번 가봤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작년에 이거를 이게 무선 마이크를 만드는 M1A1을 만드는 그 회사가 이거를 만들어서 잠시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때 이제 크게 히트를 쳐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프로 촬영은 고프로는 이렇게 촬영하다가 자기가 내 거를 내 모습을 보려면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벗깁니다. 이렇게 벗기고요. 벗기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셀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매력적이더라고요. 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뭐 하면은 이렇게 팔로 모드 뭐 이런 모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리고 그 다음에 위로 가고 싶으면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렌즈가 돌아가고 좌로 가려면 좌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싶으면 우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화면이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리모뷰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외장 마이크인데요. 이게 수음이 고프로보다 훨씬 잘 된다 하고 또 제가 해보니까 이게 고프로보다는 이게 더 낫습니다. 이게 마이크 성능이 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이제 이게 액세서리로 같이 액세서리로 이제 이걸 조금 사야 되지만은 이거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삼극 단자입니다. 삼극 단자인데 고프로는 좀한 가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외장 마이크를 쓸래 해도 이런 식의 단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5만 몇 원이야. 이게 50 몇만 원인데 이게 5만 몇 원이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값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시계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컨이거든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컨을 탁 누르고 그러면 내가 저쪽에 있어도 탁 눌러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리모컨. 근데 이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리모컨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왜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자주 사용하고 했는데 네,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굳이 이제 이런 액세서리가 리모컨이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고프로 쓰신 분들이 이런 거를 굳이 살 필요는 없더라. 안 사셨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충전지인데요. 이게 이제 충전지, 고프로 충전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또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때 돈으로 십몇만 원 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고프로는 액세서리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사고 싶으면 또 하나 있고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넘게 만드는데, 이 농업부는 이거 하나 딱 사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전원 껴면은 이게 이제 배터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원이고, 전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다 이제 전원을 이렇게 C 타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선이. 선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C 타입, C 타입으로 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여기다가 이제 콘센트에다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받침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받침대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충전이 빨리 돼요. 이 고프로는 충전이 느립니다. 이렇게 조금 급속 충전기를 사도 이것보다 훨씬 느려요. 그러니까 현실 그 리모뷰의 그 본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직원이 고프로가 할수 있는 거는 다 이게 고프로에 있는 거는 다 리모뷰에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됩니다. 훨씬 이게 편합니다. 편하게 촬영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외장 마이크는 이렇게 넣어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선 마이크로도 이렇게 이런 무선 마이크로도 해보니까 무선이 돼요. 이게 삼극단자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로도 연결을 해보면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종종 많이 하고 그럽니다. 사무실에서는. 그래서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꺼내서 하면은 이게 이제 SD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SD 카드를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제 SD 카드를 이쪽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넣고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고프로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소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SD 카드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해요. 고프로가 단순한데 이게 상당히 내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뭐 잔고장 있고 고장이 있어보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별로 고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그래도 뭐 있을 거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20프레임으로도 찍을 수 있고, 60프레임으로도 찍을 수 있고, 30프레임으로도 찍을 수 있고, 4K로도 찍을 수 있고, 1080 우리가 보통 찍는 1080으로도 찍을 수 있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찍은 거를 우리가 내가 엑셉 스플리트를 쓰니까 거기에 이제 쓰면은 이제 슬로우가 되니까 엑셉 스플리트하고 이렇게 프레임 수를 맞춰줘라 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활용을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그러지만은 이게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어디를 우열을 점할지
그거는 이게 조금 더 편리하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액세서리 외장 마이크, 그러니까 음질이 마이크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무선으로 뭘 하려면 이거는 아직 그렇게 제가 뭐를 못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C타입 있고, 이렇게 삼국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되는 거는 이쪽에서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마이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식이 없이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만은 이게 조금 불편한 거는 사실이에요. 고프로가. 이 마이크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리하다. 이거는 좀 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선 마이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삼국단자, 3.5mm 삼국단자면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식이 됩니다. 뭐 이런 촬영 방법이야. 뭐 얼마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프로는 A쪽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다 잭을 넣고 이제 충전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이거 이렇게 야외에서 저같이 이제 무슨 활동할 때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이럴 때 이렇게 고프로도 이렇게 쳐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고프로가 이제 이게 더 야외에서는 더 편합니다. 왜 가벼우니까. 이거는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예? 셀프하려면 이거를 세워놓고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것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으로 된 고프로 이제 그거를 딱 쥐고 딱 놓고 이렇게 찍으면 이게 이제 야외에서는 확실히 이게 더 편리하더라. 근데 이제 네모비 나오고 나서 이게 고프로가 망하는 회사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고프로 7이 또 나온답니다. 고프로 7이 나와가지고 이게 유튜브 올리고 뭐 이런 페이스북 올리고 이런 거 페이스북 라이브가 가능하게끔 뭐를 앱을 해놨다고 하는데 확실히 앱에서 이렇게 찍으면요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운이 돼요. 다운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운을 받는데 물론 이제 SD 카드로 해가지고 SD 카드 가지고 컴퓨터에다 넣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는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 올릴 때또이 인코더를 해가지고 뭐 올리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쓰듯이 제가 쓰는 게 이제 노트판상 갤럭시 노트8인데 노트8로 찍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거는 노트8로 찍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올리고 그러더라고. 이게 내장 메모로 또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유 편한 게 좋다 하면서 제가 뭐그 지식이 있고 또이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한테 맡긴다 해가지고 뭐 얼마나 그게 잘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하게 유튜버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말했던 그 흔적 남겨놓고 그때그때마다 일기로 일기같이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는 의미에서 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 없이 그냥 날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보고 안 되는 사람은 내보고 어차피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지만은 뭐든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많이 남기려고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써보니까 뭐가 일장일단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내부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찍기는 좋아요. 실내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광각이 있고 이렇게 슈퍼 뷰가 있고 이렇게 낮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카메라는 휴대폰은 이렇게 낮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휴대폰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으로
자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이제 사용 후기로서 말씀을 드려봤고, 다 이렇게 보면은 뭐 고프로가 좋던 뭐 리모브가 좋던 뭐 그렇게 하지만, 그냥 야외에서 가지고 다니기 이렇게 조금만 하잖아요. 고프로가 이렇게 선발이 짐벌이 아니고도 이렇게 선발이만 있으면 그게 이게 좀 편하더라. 이거는 이제 야외로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뭐 시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촬영하기는 이런 게 좋죠. 또 그런데 이제 무슨 활동을 하고 야외에서 골프를 치고 막 이런 걸 찍으려고 할 때는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셀카를 찍을 때는 확실히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 액세서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게 딱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이게 이점이 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연 따라서 뭐 하실 분은 하시고. 그런데 굳이 이거 없어도 되더라 이거죠. 그냥 휴대폰 하나 가지고 웬만하면 촬영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그게 제일 단순하고. 그리고 화질도 휴대폰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웬만하면 편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든지 편한 게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